이번 시간에는 샘플 확인과 발주 감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디자인 제작 관리 및 자료화의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종이 발주서 확인했어요? 인쇄소에서 종이 언제 입고되냐고 문의하는데. 어제 출고했다고 연락 왔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기 디자인 회사인데요. 어제 종이 발주 신청한 거 충무로 인쇄소로 보내신 거 맞으세요? 아니, 주소까지 적어드렸는데 잘못 보내시면 어떡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샘플 확인 및 발주 감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작에 필요한 발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결과물을 납품처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의 발주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은 샘플 확인과 발주 감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샘플 확인 및 디자인 수정 작업은 정확한 샘플 제작 확인을 위하여 납품처에 맞는 매체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발주를 위하여 교정 제작 요청을 할 수 있다. 교정본을 확인해 색, 오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오류 발견 시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다. 제작 오류 발견 시 제작 업체와 협의 조율할 수 있다. 발주 감리는 후가공 필요 시 제작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후 최종 발주할 수 있다. 최종 제작물의 색, 오타, 이미지를 확인해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상의 최종 디자인 결과 제작을 위해 매체에 따른 효과적인 후가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정확한 제작 확인을 위해 규격에 맞게 정밀한 치수로 제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질에 따른 후가공의 내구성, 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샘플 확인 및 디자인 수정 작업과 발주 감리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디자인 보완하기,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하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용어는 디자인 제작, 데이터 파일, 파일 관리, 샘플 확인, 발주 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식 재산권 확보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샘플 확인과 발주, 감리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결과물이 정확히 제작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을 제작해보기도 하는데요. 완성된 샘플에서 디자이너는 좀 어떤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까요? 색상이나 인쇄 상태, 후가공 상태 같은 것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타와 이미지 표현에 대한 사항은 물론이고 컬러 차트로 인쇄 잉크와 모니터 상의 컬러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샘플에서 수정 사항을 발견하면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샘플 확인이 끝나면 실제 디자인 상품의 제작을 발주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디자인 발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디자인 발주란 네. 프로젝트 결과물과 관련해 최종 납품 업체에 디자인 작업을 의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인쇄를 포함한 모든 베리에이션 작업의 지시 내용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사님께 디자인 샘플의 확인과 최종 디자인 발주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샘플 인쇄물로 디자이너는 색상이나 인쇄 상태, 후가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점과 수정 보완 사항을 점검합니다. 색, 오타, 이미지의 표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컬러 차트로 인쇄 잉크의 특징과 모니터 상의 컬러의 일치 여부도 확인하는데요.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된 디자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내용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샘플 확인으로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정 요구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수정 사항은 담당 디자이너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쇄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쇄 품질보다는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작업 공정에 관한 지식을 철저히 익혀두어야 합니다. 또 세심한 수정 작업으로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샘플 확인과 디자인 수정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량 인쇄를 하러 갈 건데 네. 하기 전에 파일이 잘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이거는 디지털 프린트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지금 인쇄 찍을 용지예요. 동일한 용지를 여기 트레이에 넣고서 네. 세팅을 하고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뽑아드릴게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디자인한 거와 동일하게 나오는지 의도한 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견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대로 작업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한번 더 거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똑같이 나오네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 작업한 디자인한 파일하고 맞는지 뭐 서체가 깨진 건 없는지 색상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잘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디자이너가 자기가 그린 디자인과 맞는지 꼼꼼하게 그냥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다른 또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네. 다른 건 없고 이거는 눈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한 프린트 작업이에요. 이게 용지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 인쇄 진행할 용지를 가지고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색상을 보기 위해서. 지금 화장품이다 보니까 컬러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거랑 똑같이 나왔는데? 네네네. 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것보다. 제품의 실제 샘플을 만들었군요. 네, 대량 제작 전에 이렇게 소량으로 샘플을 만들어 보니까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 생길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제기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샘플 상태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제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제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다음 작업을 위해 납품처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데요. 먼저 각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매체별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PDF 파일로 보내야 하는지 포토샵 파일로 보내야 하는지 뭐 그런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에 파일 크기나 데이터 용량도 확인하고 실제로 적용해 문제가 없는지도 파일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소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인쇄소에 최종 재판이 넘어온 이후 인쇄 과정에 대해 전문가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출료실에서 판 출력한 걸 보시고 네. 그 출력한 판이 이게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판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게 출력한 판인가요? 네, 출력된 판을 갖다가 이게 올려서 이제 잉크에 대한 부분, 종이 사이즈 이 부분들을 이 판을 보고 이제 측정을 해요. 네, 디자인 쪽에서 이제 컨펌이 나서 이 제약 사양성이 올라오면 저희 쪽에 올라오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세팅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형 사이즈와 위치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 파일을 한 번 더 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 CMYK 컬러 값이 이 판을 출력하면서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로 표시된 거는 색상을 이렇게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키예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색깔이 그러니까 황이 얼만큼 내려오고 적색이 얼만큼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기계를 기본적으로 CRP3라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동으로 들어오면 판을 걸어서 저 인쇄를 찍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판을 걸면은 이 기계가 한 시간에 18,000장이 나와요. 18,000장이요? 네, 18,000장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부분들은 종이에다가 잉크를 묻히는 과정. 그리고 그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기계예요. 그냥 인쇄기, 옵셋기라고 하죠. 알루미늄 판에 출력된 CMYK 4개의 CTP판을 인쇄기에 걸어줍니다. 잉크의 순서에 맞게 판을 걸어주었는데요. CMYK뿐만 아니라 별색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총 5개의 인쇄판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계에서 잉크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을 종이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검정색, 청색, 적색, 노란색이 나오는데 잉크가 이 통을 통과돼서 찍혀놓으면 이제 컬러풀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배열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색이 올라오면서 나중에 이제 별색이 되면 네. 또 한 통을 더 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은 먹, 청, 적, 황이거든요. 네, 기본적인 세팅은. 근데 인쇄물에 따라서 조금 바꿀 때는 있어요. 그러려면 잉크를 전부 다 드러내야 돼요. 아, 전부 다 네. 드러내고 청소? 다 드러내고 청소 다 해서 다른 잉크로 바꿔줘야 돼요. 어, 이게 CMYK. 그러니까 KCMY예요. 아. 인쇄 초안을 얻었습니다. 기장님의 도움으로 가져간 디자인 샘플과 인쇄 초안의 상태를 비교해봅니다. 디자인 초안이 나왔잖아요. 어떤 점을 비교해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디자이너가 원하는 이 샘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쇄를 찍은 그 초안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좀 더 올릴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움직여주죠. 만약에 색을 좀 더 올리고 싶다 하면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샘플링을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그것도 여기서 다 가능한 사이즈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되고요. 아, 왜요? 사이즈는 이 판이 오는 순간부터는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출력하기 전에 사이즈나 이런 변경들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 그럼 지금은 컬러만 선택을? 네, 컬러의 선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상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거랑 이거랑 세 개가 있잖아요. 모니터랑 이제 초안이랑 목업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는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직은 네. 이 목업이 제일 우선이고요. 아. 네. 이 목업에 따라서 이제 그 인쇄를 맞춰가는 거고요. 근데 목업은 아무래도 그 색상에 오차 범위를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이 목업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이 인쇄 키를 인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확인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모니터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하리꼬미 상태와 혹시나 이제 여기서 잘못된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냥 육안의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보기 편하게 네. 비교하기 쉽게. 원래는 이 그 모니터는 이 목업이 없을 때 가져오신 목업이 없을 때는 인쇄 기장들이 어떤 톤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모니터를 띄우면 아 이런 톤의 품을 가지고 인쇄를 하는구나 라고 기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니터를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목업과 인쇄지만 대비도록 하는 겁니다. 강사님, 샘플 단계에는 확인 못했는데 인쇄 교정 단계에서 디자인 오류가 발견된 거 있죠? 아, 그럴 땐 진행을 멈추고 네. 디자인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수정 작업은 파일별로 진행하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에서 확인한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수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의 수정 사항을 확인할 때 네.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며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수정 과정에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디자인 콘셉트에 결과물이 잘 맞는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디자인 콘셉트와 매체별 파일 적용, 효과가 적절한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수정이 반영된 파일은 다시 인쇄하여 인쇄 상태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 사항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수정된 파일로 한 번 더 인쇄 교정을 거치는 거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수정 사항이 모두 정리가 되었으면 바로 대량 제작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전에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체별 특성에 맞는 인쇄 과정이 필요하며 후가공의 질도 확인해야죠.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려면 정말 디자이너가 인쇄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인쇄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쇄 품질보다는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좀 더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작업 공정에 관한 지식을 철저히 익혀두어야 합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완성된 샘플 인쇄물로 디자이너는 문제점은 없는지 수정 보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샘플 확인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수정작업을 진행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정요구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인쇄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쇄 품질보다는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작업 공정에 관한 지식을 철저히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발주 감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발주란 프로젝트 결과물과 관련해 최종 납품업체에 디자인 작업을 의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인쇄를 포함한 모든 베리에이션 작업에 대한 지시 내용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인데요. 인쇄 발주는 수량과 예산을 계산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발주합니다. 인쇄 발주서에는 인쇄 작업의 제목, 규격, 수량과 같은 기본 사항을 정확히 적는데요. 또 글씨, 지질 같은 세부적인 인쇄 내용과 발주 일시 및 납품 일시 같은 사항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인쇄 발주 후에는 인쇄 감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인쇄 감리란 제대로 인쇄가 되고 있는지 작업 발주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컬러 인쇄 품질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쇄물이거나 급한 인쇄물의 경우 인쇄 작업의 즉각적인 처리와 후공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발주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발주 감리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인쇄에서 발주 감리 과정은 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도 디자이너는 어떤 점을 체크하고 특히 제작 사양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 원래 초보 디자이너분들이 이걸 쓰잖아요. 제작 사양서. 이거를 이렇게 쓸 때는 뭐 꼭 써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인쇄에서는 이곳에서는 체크할 부분은 없어요. 네. 이 제작 사양서가 쓸 때는 이제 출력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양을 쭉 적어주고 만약에 여기서 또 채팅을 한다고 하면은 아 뭐 이 교동지가 이 목업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붉게 해주세요. 뭐 좀 더 뭐 강하게 찍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구를 주시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추가 사항으로 쓰는 그렇죠. 거네요. 네. 강사님, 인쇄 발주를 마치고 인쇄 감리를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항들을 살펴야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우선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네. 디자인 원고와 차이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인쇄 페이지별로도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인쇄 색상이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당연합니다. 여기에 4도 인쇄의 핀이 색상별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핀을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각 필름의 기준점이 맞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핀이 틀어지면 색이 어긋난다든가 하는 인쇄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럼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쇄 크기가 맞는지, 지정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같은 부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데이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제작업체랑 협의해서 조율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에 디자이너는 감리 과정을 꼼꼼하게 메모를 하여 협의점을 찾고 다음 프로젝트 진행 시에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감리를 가게 되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꼭 다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이제 윤서 씨가 작업한 칼선 파일을 가지고서 네. 제품이 그 안에 들어간 제품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뭐 공간이 맞는지
그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양산 들어가기 전에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커팅기라고 하는데 이 커팅기를 이용해서 예, 한번 모양을 따볼게요. 한번. 오! 네네네. 로봇 같아. 이게 자르는 작업이에요? 커팅기면?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 안에 이제 카메라하고 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이 컴퓨터에. 그러면은 얘가 칼선 데이터를 똑같이 지나가면서 자르는 거예요. 오, 차장님이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시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저거 지금은 이제 옷이 접는 부분이고 이제 자르는 부분, 이제 칼이 지나가면서 박스 모양대로 자르는 거예요. 오. 아, 남은 여분 종이를 쉽게 떼낼 수 있게 다 잘라내는 거네요. 그렇죠. 모양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자 같은 거, 입체적인 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런 네. 건 어떻게 커팅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것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자르는 거죠. 잘렸어요? 어머 세상에. 어머 진짜. 이렇게 잘렸죠? 그러면은 이 지금 잘린 파일을 가지고서 한번 접어보는 거예요. 아,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실제적으로 양산했을 때 여기는 이제 풀이 붙는 부분. 박스를 접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예.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해보는 건가요? 이 모양이 맞는 건지?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때 이제 풀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도면을 먼저 그리고서 제품까지 넣어봐야 되겠죠? 예.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공간이 맞는지 크기가 맞는지 그렇죠. 예, 제품이 너무 헐겁거나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정말 한 5분 만에 상자가 하나 그냥 뚝딱 만들어졌어요. 결과물은 잘 나왔나요? 네, 이게 계속해서 감리를 거쳤더니 문제없이 결과물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결과물이 나왔어도 네. 규격에 맞게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해 봤나요? 안 그래도 저희가 제작한 게 변형 크기라서 크기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근데 정 사이즈로 딱 잘 나왔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진행을 멈추고 크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서 씨의 경우처럼 매체 내에서도 변형 크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매체별로도 규격이 다르기에 정확한 크기로 제작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배송 확인을 위해 지업사에 수정 발주서를 보내는 윤서 씨. 이번에는 발주서를 보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기 디자인 회사인데요. 네, 배송기사님 어디쯤이세요? 네,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로 오시면 되고요. 몇 시쯤 도착하시죠? 아, 네, 그러면 오시면 꼭 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 팀장님, 5시까지 종이 배송될 거래요. 네. 인쇄 전반의 발주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윤서 씨. 자, 이제 다른 계약 업체와 일처리도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발주란 프로젝트 결과물과 관련해 최종 납품 업체에 디자인 작업을 의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인쇄 발주서의 경우는 인쇄 작업의 기본 사항과 지질 같은 세부적인 인쇄 내용, 발주 일시 및 납품 일시 같은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발주하고 난 후에는 감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인쇄 감리란 제대로 인쇄가 되고 있는지 작업 발주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간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인쇄물이거나 급한 인쇄물의 경우 작업의 즉각적인 처리와 후공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인쇄 감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